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보고 볼 건 뭐냐? 바로 멧돼지 고기입니다. 멧돼지 고기를 부위별로 잘라 왔고요. 이 부위별을 이용해서 이 꼬치를 이용해서 제가 톡톡톡톡 하나씩 꽂아서 톡톡톡톡톡 구워가지고 제가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멧돼지 고기가 어떤 맛이 나는지 제가 먹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기를 준비해왔는데 앞다리살 그리고 뒷다리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삼겹살 그리고 한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등지 그리고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등 갈비살입니다. 과연 이런 거 먹어보고 과연 어떤 맛이 나는지 제가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익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숯불에다가 이 꼬치구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잘 익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앞다리살부터 올려볼게요. 앞다리살 그리고 뒷다리살 그리고 안심 그리고 등심 그리고 삼겹살입니다. 와우, 야 이거 뭐예요? 야 뒤집어 볼게요. 우와, 이야 이거 와 노릇노릇해 있어 여기. 와, 이야, 아 스멜, 저 그. 삼겹살 꼬치구이 냄새 약간 요런 비슷한 냄새가 나요. 아 좋네. 맛있는 멧돼지 꼬치를 만들어 맛있는 멧돼지 꼬치를 만들어. 허브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 잘 익고 있어요. 이거 노릇노릇해요 진짜.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거 봐요. 와 비주얼 보여? 진짜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어요. 와 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한 입 베어오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야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거 봐요. 등심, 안심, 등심. 야, 장난 아니야. 야, 와 진짜 맛있다. 와 냄새가, 아 맛있어. 이거는 돼지고기 같기도 하고 약간 살짝 누린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게 살짝 나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와 엄청 맛있어. 야. 엄청 잘 익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익혀보고 여러분들께 이 특별한 맛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보여요? 이야 앞다리살하고 뒷다리살이에요. 와 일단 여기 안심하고 등심은 조금 더 익히고요. 삼겹살 일단 뒷다리살부터 먹어볼게요. 와 아, 진짜 맛있다. 야! 다 익었어, 다 익었어요. 이거 봐. 약간, 무슨 맛이냐면은, 좀 뻑뻑하게 해요. 약간, 아, 전지살 약간 그런 맛이 나는데, 뭔가 더 고소해요. 와, 이거 되게 고소하다. 와, 이거 봐. 자 그럼 국자리살 먹어봤으니까 앞다리살 먹어봅시다. 앞다리살 와 앞다리살은 뭔가 조금 더 질깁니다 뒷다리살에 비해. 와 진짜 고소하다. 고소해 진짜 고소해. 야
자, 학교에 압살수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멧돼지들이. 말이지, 할줄 모르게. 땅팔때도.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더 쫄깃쫄깃해. 진짜 햇살보다. 오, 괜찮은데? 와, 너무 맛있어. 야,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안심.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안심입니다, 안심. 제가 먹어볼게요. 야. 소고기 먹는 느낌이야, 소고기. 이거는 누린내가 안 나. 안심은. 고기에서, 고기의 제일 안쪽에 있는 부위거든요? 와, 이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난다, 진짜. 나 그 소고기를 바짝 익혀놓은 그런 것 같아. 이야. 야, 대박 맛있어, 진짜. 야, 이거 안심 굉장히 맛있는데, 야, 일단 내려놓고, 제가, 다음 등심을 먹어볼게요. 이렇게 돼지 등에 있는 등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심. 일단 안심은 노린내가 안 났습니다. 뒷다리살, 앞다리살에 비해, 안심은 냄새가 안 났어요. 그 정도로 괜찮았어요. 이제 등심 먹어보겠습니다, 등심. 야! 야, 등심 봐! 여러분, 등심 진짜 맛있어! 야, 이거 어떤 맛이냐면, 질기지가 않아요. 일단, 안심보다 안 질겨. 되게 부드러워. 근데 뻑뻑한 거, 뻑뻑하지도 않아요. 약간, 육즙이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 아니야, 다 익었는데? 등심이 굉장히 맛있어요. 약간, 원래 돼지고기는 등심이, 돈가스 만들 때 쓰는 부위거든요? 야, 굉장히 부드럽다. 약간 돈가스를 약간 익혀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와. 아. 와. 전체적으로, 멧돼지 고기가 지방기가 없어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되게 고소하고 담백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이 돼지 고기는 되게 느끼한데 이건 느끼하지가 않아요. 굉장해요. 이제 삼겹살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삼겹살 종류가 기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기름기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애들이 살이 안 쪄있었어요, 멧돼지가. 삼겹살 부위가 별로 안 맛있다. 제가 삼겹살을 먹어보겠습니다. 야, 멧돼지 고기가 부위마다 매력이 있어요. 야, 신기하다. 아.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일반 삼겹살보다 기름지지 않습니다. 기름지지 않는데 어느 정도의 기름기가 좀 있어요. 그 기름기에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딱 들어가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삼겹살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삼겹살이 여러분들이 먹는 일반 삼겹살에서 고소하고 약간 담백한 맛이 더 강한 약간 노런 느낌이고,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푸석푸석했어요. 그 푸석푸석한 맛을 기름기가 잘 잡아준다. 근데 그 기름 맛이 되게 고소해요. 엄청 맛있어. 야. 야. 삼겹살 너무 맛있다. 야. 엄청 푸석푸석해. 삼겹살이. 아. 아,
진짜 안 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별로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짜잔! 등갈비살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니다. 등갈비살. 짜잔. 야, 여러분들. 등갈비살입니다. 등갈비살. 야, 이거 보여요? 와, 엄청 잘 익고 있어요. 와, 이 비주얼. 오. 야, 냄새 장난 아닙니다. 야, 등갈비살. 야. 맛있는 등갈비를 만들어. 맛있는 등갈비를 만들어. 등갈비살이 다 익었습니다. 와, 여러분도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봐요. 와, 등갈비살. 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와, 이거 보여요? 야, 다 익었습니다. 제가 한번 일단 겉에를 살짝 먹어보도록 하죠. 야, 야, 이거 봐. 야, 엄청 맛있다. 오. 와, 잠깐만요. 요거는 약간 참새 구이 맛? 어, 그런 맛이 나요. 참새 구이 같아요. 자, 와. 야, 이거 봐요. 진짜 참새 구이 냄새가 납니다. 진짜. 와, 진짜 참 나. 이거 봐요. 와. 제가. 이야. 우와. 와. 이거 보여? 와. 와. 야. 진짜 참새고기 맛 나요. 참새고기. 이게 하이라이트였네. 와, 하나 더. 진짜 참새고기 맛나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와. 와, 참새고기 맛났네. 와! 와, 굉장히 맛있어요. 아, 참새고기가 약간 엄청 고소한데 쫄깃쫄깃한 거 있죠? 깨긴 게 아니라 진짜 엄청 쫄깃쫄깃해. 앞다리살, 뒷다리살보다 그 쫄깃쫄깃한 맛이 1등이네요. 이게 앞다리살보다 뒷다리살보다 이게 더 맛있지.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뭐. 이거 맛있다, 진짜. 야. 야, 엄청 쫄깃하다. 야.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확실히 살은 조금 없는데 이 없는 살이 더 맛있어. 아, 진짜 잘 익었다. 아, 맛있다. 아. 오늘 멧돼지 고기를 먹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혓바닥은 역시 거들뿐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원래 멧돼지가 굉장히 질기다고 하는데 멧돼지가 굉장히 작은 녀석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멧돼지가 엄청 연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크면은 고기가 많겠지만 작을수록 고기가 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리TV는 여기까지 멧돼지 고기를 먹어봤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